보지 않은 거 아닌데세요? 아, 재밌습니다. 저 치우는 것보다 이게 더 낫네요. 이게 재밌잖아. 설거지가 더 좋아요? 예, 좋아요. 방 청소하고 설거지는 저한테 맞는 것 같네요, 이런 게. 오늘 힘들게 하고 이제 일이 거의 마무리 다 됐는데. 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프네. 왜 그렇게 착잡하세요? 저 아직도 치울 게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저 올라가면 답답하죠. 지금 보면. 제가 빨리 쉬어야 되는데 버리고. 그 뭐 내일 저기 그 절에 가서 예. 그 물건 또 건네주고 예. 갔다 오면은 예. 내일 하루는 그렇게 보내네. 4일 치우면 끝나겠어요? 아, 4일도 모르겠어요. 씻는 게 중요하니까요.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니, 설거지 하라고 지금 보내놨더니, 설거지 하라고 뭐 하고 있어요? 빨리 설거지 해야죠. 네, 설거지 해야죠. 예. 네. 자, 그 틈만 나면 농지 비우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부지런히 설거지 해요, 부지런히. 네. 설거지 하고 걸레 빨고, 네. 그게 뭐 만만한 게 아니오, 세상 사는 게.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웬만한 거는 다 감내하고 그래 살아야 돼요. 예, 알고 있죠? 예.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온 거잖아요. 예. 그 힘들게 살겠다고 마음 먹고. 아, 만만치 않네. 근데 손이 그래 좀 느려. 손이. 예. 또 빨라야지. 이거 하고 나서 또 쌀 팔러 가야 되는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하고 설거지 빨리 하고 걸레 빨고 빨리 설거지 해놓고. 예. 그래, 길이 또 발로 가요. 예. 그럼 준비해, 단단히. 손 시려워요. 손 시려? 손 시려. 아니, 그 전에 산에서 그렇게 안 살았어요. 찬물 넣어서. 산에 살았어요. 예. 찬물은 잘 안 넣는데, 손에요. 손 시려요? 예. 아, 내가 무슨 개모도 아니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찬물에 설거지하고 그래 살아요. 예. 도시 사람들도 예. 다 이렇게 물 아끼려고 찬물로 설거지 해요. 예. 그죠? 예. 손 시르다지 말아요. 예. 손 시르면 나중에 설거지 다 끝나고 나서 태양을 보고 손을 비비면 돼요. 예. 그럼 다 살려줘요. 예. 태양이. 뭐야? 그 설거지 그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막 그 시간이 무슨 어? 5분이면 될 거로 갔다가 예. 뭘로서 지금 설거지 하는 거예요? 이거 식이파리를 식이파리를 설거지 하고 있어요? 예. 응. 아, 이게 좋습니다. 자연적인 게 자연적인 게 좋아요? 예.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얼렁 설거지 하고 오라 그러면 예. 내가 조사 나오기 전까지는 예. 빨리 와서 딱 갖다 놔야지. 예, 맞아요. 조금만 있으면 또 바로 쌀 팔러 가야 되는데 묵고 살아야죠. 이제 겨울 준비해야지. 예. 응? 그러다 깨면은 돈 물어줘야 된다, 나한테. 아, 절대 안 깨집니다. 안 깨져요? 아니, 그릇을 하나 씻는데, 예.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좀 늦습니다, 이렇게. 좀, 그, 조심하세요, 앞으로. 예. 봐라, 숟가락 두 개하고, 그 밖에 더 있냐고, 응? 걸레 두 개. 뭐 있어요? 물 한 통, 차 마실 거 물 한 통이면 되잖아요. 도장이 너무 굼떠가지고 말이야. 사람을 이거 오늘 바빠 죽었는데 쫓아오게 만드냐고, 응?
근데 우리 집하고 시집사는 살더만 머리 흰머리가 많이 생기셨네. 아니 뭔 세수하는데도 그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빨리빨리 씻고 나와야지. 네, 다 했습니다. 끝입니다. 아 양치질은 안 했네요. 양치질은. 어, 양치하세요. 네. 양치 뭘로 양치해요? 아 소금물로 이렇게 양치합니다. 소금물로요? 네. 소금물 양치하면은 뭐 어디에 좋아요? 아무래도 치약보다는요. 냄새가 없으니까. 먹어먹어가지고 양치하세요? 소금물에? 이런 식으로? 신선생님 이빨이, 이빨이, 예. 어, 남의 이빨 몇 개예요? 없습니다, 남의 이빨을. 다 본인 이빨이에요? 네. 예. 튼튼한데, 이빨이. 와. 예. 겨울에도 여기서 세수하고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겠어요? 아, 겨울에요? 예. 추운데요. 손이 얼어요. 겨울에도 여기서 빨래하고 세수하고 이리 다니세요? 겨울에도요? 예. 단련시켜야지. 아, 선생님, 그거는 좀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겨울에 씻는다는 것은요, 빨래하고요. 물, 얼음 깨고 예. 씻으라고요, 여기서? 안 돼요. 손 얼어요, 손. 추워요, 이렇게. 단련을 하라고요, 단련. 예, 알겠습니다. 단련해요. 예. 검사하러 올 거예요, 매 쫓아다니면서. 뭔 사람이 그렇게 나약해갖고 어디다 써먹어요? 어? 예. 아유, 딱 던진 거 진짜 딱. 우리 하다 보면 모든 건지 자연적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예. 도인수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딱 치마를 바로 쓰잖아요. 나약한 남성이 이렇게 혹독하게 남성식 선생님께서 시키면 어떻게 돼요? 나약한 마음을 버리라고요! 알겠어요. 어? 예, 선생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앞으로 예. 정신을 가다듬고 계곡 와서 예. 나약함을 버리고 예. 새롭게 살고 사람이 새로 태어난다 이런 마음으로 예. 예, 새롭게 오늘부터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시 예. 앞장 삼배. 예. 잘하겠습니다. 삼배하세요. 예. 잘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예. 잘하세요, 이제. 예. 네, 얼른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쌀 팔러 가야 된다니까. 임시로 그냥 방패막이 했는데 오늘 좀 이제 천년 그걸로 있잖아요. 예. 제 보수 공사 좀 해보려고요. 잘라가지고 이게 나무 소나무 피거든요. 소나무 피고 이 나무로 이렇게 한번 해 이렇게 하려고 될까요? 예. 이제 항상 처음에는 이게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나고 나면 그게 필요 없고 다른 걸 하게 되고 그러죠. 예. 이것도 얼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남편인데 엄청 두꺼워요. 안 잘린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다 해가는데 어떠세요? 예. 예? 아, 기분이 좋습니다. 다 해간다. 기분 좋으세요? 예. 제가 한번 자를까요? 예, 한번. 예. 이게, 도대체, 어디 두꺼워가지고요? 힘을 좀 분산시켜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예.
위로 조금 올리셔야 되겠어. 좀 할까요? 예. 네. 시간 많이 걸려야 돼요, 그거. 제가 좀 할게요. 그럼 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면. 제가 좀 할게요. 예. 네, 안 돼, 안 돼요. 그건 절대. 내가 엄청 많이 잘라봐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 될 애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온성이 나타나네요. 예. 반대로 하고 이쪽으로. 예. 여기서 여기를 마찰거든요. 예. 여기다 딱 마찰가지고 넣고. 예. 이렇게 하나 한 줄 됐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잠깐만. 이게 흙먼지가 나가지고 흙이 예. 많이 나고 해서 예. 이빨이 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으쌰 해갖고 자랑 야랑 하면은 될 것 같기도. 운이 좋을 때 아무거나 딱 맞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응? 운이 딱 좋을 때.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크잖아요. 예. 더 두꺼운 놈을 예. 얇은 쪽으로 이제 요거를 여기다 넣고 예. 여기다 해서 잘라야지. 그럴 수 있습니까? 쫄라요. 네. 맞아요. 이게 좀 넓어, 조금 작은 게 낫더라고. 예. 크니까. 이온성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온성이요? 네. 그냥 반으로 자르는 게 지금 이원성입니다. 그러면 이 톱하고 나무하고는? 그것도 이원성이지. 하나는 쇠고 하나는 나무고요. 제가 좀 자를까요? 힘든데. 너무 이 정도 가지고 좀 힘들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못이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망치로 다 네. 박아놔야 돼요. 망치로. 예. 사이즈는 맞죠? 이건 사람의 노하우로서. 예. 여기서 지금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아니지. 여기에 맞춰야 되지. 예. 지금 지자리 와서 해봐야 돼. 예. 그래야 칠 수가 없어. 지자리 왔을 때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맞춰야 돼. 그럼 다 했잖아요. 하나는 예.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는 뭉개가지고 다르게 뭐 하지 뭐 그죠? 예. 손 보죠? 예. 네,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 하나를 더 하려면 여길 또 돌이 와가지고 예.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사람 다친든지. 네. 안 그 얇은 거가 뭐 있으면 모르는데 했고요. 결정은 났고요. 됐죠? 예. 됐어요. 그렇지. 빼야 되겠다, 이거는. 예. 빼는 걸로. 망치를 갖고 올게요. 예, 이거 빼야 되고. 예. 만약에 여기를 위에 못이 있어서 그렇구나. 아니 여기서 이거를 하나 더 넣는다 칩시다. 예. 자세. 여기에 조금 받침 되긴 되겠네, 그죠? 예. 여기 여기만 조금 받쳐주면 되겠네. 예. 이거 하나 하죠, 뭐. 예. 여기까지 하죠. 예. 예. 여기거든?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예. 여기는 여기에 맞춰야 되지. 예. 응? 또 얇은 거 없죠? 예. 하나로 가야 되게 끝부분은 좋을 것 같아서? 예. 여기가 얇아서 자르기 좋겠는데요? 예. 이걸 결정했어요. 네. 안 자라서 되겠네요. 그대로 살. 들어가야 되니까. 아, 그래? 예. 이래, 아니, 이래 만들고 있죠, 지금요? 됐다. 예. 아, 일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하다 보니까 잇머리가 생겨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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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를까요? 좀 될 텐데. 조금만 헬프미. 안 돼. 조금만 더. 잡고 계세요? 저거 시공을 마무리하는 건 좋은데 예. 저기 이게 지금 예. 흙이 조금 유실됐거든요 이쪽으로 예. 돌이 내가지고 내가주면서 됐죠? 아무 문제 없죠? 예. 출입문은 예. 이렇게 갖고 완성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예. 흙먼지도 안 날리고 말입니다. 예. 이거 바로 정도 되고요. 예. 괜찮습니다. 예. 성공했습니다. 절반에. 이 나머지 기는 또 제가 또 좀 손 좀 예. 봐가지고 그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 되겠습니까? 토치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괜찮겠어요? 예. 이제 오늘 심화입니다. 예. 예.